내 친구 정국이를 소개합니다. 예. Yeah. 친구야? 야 해봐. 잘해봐. 얼쑤! 제 친구 정국이는요. 첫 번째로 피지컬이 굉장히 뛰어납니다. 운동을 해서 더 그런지 근육을 해서 그런지 더 피지컬이 뛰어나고 그리고 얘는 한국에서 제가 들은 목소리 중 가장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오, 국벌적으로? 일단 잘생겼고 또 일단 되게 많은 그러니까 사실 천재 같기도 해요. 그냥 보면 어떻게 언제 어떨 때 보면 되게 막 다른 사람한테는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형이 뒤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체크하고 꼼꼼히 생각하는 그런 세심한 형이더라고요. 또 그만큼 또 스펙트럼도 되게 넓은 것 같고 또 그리고 욕심 안 부리고 뭔가 저처럼 저는 이제 욕심 많고 막 다 하고 싶어 하는데 그 형은 뭔가 그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안에서 뭔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내가는 게, 이 부분이 이제 좀 차분함? 그런 게 배워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뭐라는 거? 아, 어떻게 손이 가 딱 피고 어? 어? 이렇게 나 됐어 어? 이렇게 하는 거야? 어떻게 되는 거야? 잘못 만든 거 같은데 아 진짜 잘못 해봐야지 아 크로스 야 깊게 안 파지만
뭐든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. 그 성격을 되게 부러워해요. 그래도 정국이 같은 경우는 무언가 여러 가지가 다 하고 싶은 것 자체가 되게 부러운 거고, 그리고 걔는 평균 이상이에요. 한번 보통 이제 시작할 때는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, 정국이 같은 경우는 그냥 뭐든지 다 평균 이상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. 네. 뭐 예를 들어서 드럼도 걔는 기본적인 리듬이 있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친구고, 이제 비트박스도 진짜 잘하는 친구, 그리고 뭐 작곡, 작사, 그리고 노래, 그리고 영상 같은 거 다 자기의 느낌을 정말 정말 제대로 배우면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, 최대로 끌어올리고, 그리고 정말 멋진 하나의 컨텐츠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. 기본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. 아니 졸려야 정국이 생일 축하해요. 네, 정국 생일 축하해요. 빌보드 1위 가세요. 축하해요. 자, 가벼운 고민이나 깊은 고민이 있으면 정국이가 이제 그냥 터덜터덜 와서 이렇게 진솔하게 제 고민을 이제 들어주고 얘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정말요? 내가 형! 어디서 보면 정국이 형 같습니다. 공연을 더욱 잘 하려고 몸을 다 품으려고 한 건데 뜻하지 않게 다쳐서 좀 굉장히 아쉽고, 공연에 대한 욕심이 되게 가득 차 있는 친구인데 되게 속상해 할 것 같았어요. 자, 질문 드리겠습니다. 박보검 대 전전부. 자, 네. 하나, 둘, 셋. 정국이죠. 와!